의료기술의 발달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? 그 영감의 원천이 돼준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. 자연에서부터 얻은 아이디어로 이제 우리 몸 깊은 곳까지 치료해줄 작은 로봇을 만나봅니다. 온몸이 갑옷 같은 비늘로 덮인 멸종위기종 천산갑. 이 천산갑이 의료기술자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줄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? 독일의 연구진이 개발한 가로 1, 세로 2cm의 의료용 소형 로봇. 내시경이 닿지 못하는 환자의 몸속에 들어가 무선 주파수로 움직이게 됩니다. 천산갑에 비늘을 닮아 쉽게 구부러지며 이동할 수 있는데요. 환부에 직접 밀착해 출혈을 멈추게 하고 궤양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인체엔 무해하고 체내에 남아있거나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겠네요.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